네, 오늘은 나는 공인중개사다의 저자 민경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로얄 부동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민경관 중개사입니다. 현재 2015년부터 화곡동에서만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27회 공인중개사 모임 총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허그 전세 피해지원센터 법률 상담 협력 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5년부터 중개업을 하셨으면은 이제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그 시기에 네, 그렇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이제 도전하시게 된뭐 계기 있으신가요? 일단은 부동산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가 14년도, 15년도 그때 조선소가 많이 활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포에서 조선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부동산업을 2011년도, 10년 그때부터 하고 계셨었어요. 하고 계셨는데, 제가 조선소 일을 하다가 종아리에 물혹이란 게좀 크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나서는, 조선소 일을 오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그때 스물스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되게 바쁜 시절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콜을 받고 일단은 부동산 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4시간을 받고 부동산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보조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지식과 법률이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단순하게 집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적인 거나 상담을 못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식들을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자격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많이 봤죠. 계약부터 잔금까지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뉴스에 매스컴에서는 중개사라는 신분이랄까? 보여지는 것들이 복덕방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아버지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되게 전문가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저도 직접 공인중개 사무실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2016년도에, 15년도에 중개보조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16년도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제조업에서 네. 일을 하셨는데 아, 네, 이제 맞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병이 생기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일은 계속 못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원래 중개사였었던 거고 네, 이제 그 일을 맞습니다. 보고서 아 나도 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개업에 접근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면은 그 아버지한테 저 중개사 일좀 해볼게요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 어땠어요? 아버지께서 어쨌든 저를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너의 성실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성실감과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모습들을 봐서 그런지, 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이제 중개사 일이 이제 8년 차가 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8년 동안 이제 뭐 중개 보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장으로까지 네, 일을 맞습니다. 하시면서 어떠세요? 어떤 이 일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랑 전공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산다난했는데, 그래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매수자라든지 아니면은 임차인분들한테 네. 집을 구해줄 때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보람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알아봐 줄 때 니즈를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물 찾기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이제 귀한 보물을 찾아주었을 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이게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람도 많이 느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중개사무소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뭐 중개보조원인지 뭐 소속 중개사인지 아니면 기업 중개사인지 이런 걸 전혀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 역할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들어가셔서 저희 사무실로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자리 배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들어오셔서 저희 소속 공인중개사인 이제 실장님 책상이 제일 앞에 있고 제가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첫 이제 손님을 상대하시는 분을 이제 저희 소속 중개사님이 하고 계시고 저는 뒤에서 이제 혹시라도 업무를 분배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주택 전월세랑 이제 매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분은 주택 전월세를 같이 하면서 이제 상가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서 네. 이분이 중개 보조인지 네.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대표 공인중개사인지는 판단하기 쉽진 않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2013년 10월 달쯤에 네.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중개보조인이라는 걸 이제 집을 볼 때 중개보조인이라고 이제 사전에 고지만 할 뿐이지 아니면 이제 명함을 보고 이제 네. 손님들이 알 수 있겠죠. 명함을 받으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면은 어쨌든 대표자분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쓸 수 있거든요. 네. 예, 명함을 확인하셔야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 쉽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처음 뭐 인사드리고 물건을 소개할 때 이제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 저는 중개보조원 누구입니다라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중개보조원은 뭐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으로는 네. 단순 보조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보여주는 거랑 네. 그러니까 현장 방문이라든지 현장 답사, 그다음에 서류 정리, 단순 보조만 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네.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라든지 네이버 광고 같은 거 중개보조는 네. 할 수 없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득공인중개사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제 인수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만약에 중개사 공부해서 중개사를 땄다 이러면은 네. 뭐 일단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거나 이 두 개를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왜 다른 사무소를 인수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중개보전 1년 했었고 그 다음에 소득공인중개사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저도 아직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개업한다는 거는 추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2019년도에 기회가 와서 제가 평소에 그렸던 이제 사무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여야 되고 네. 제가 하곡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동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까치산역에 있거든요. 까치산역 가까운 사무소여야 되고 그런 거 고려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로얄 부동산이 물건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수를 해서 영업을 이제
2019년 5월부터 네. 현재까지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제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인수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파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 그 파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장사 잘 안 되니까 파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수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어쨌든 사무실을 인수한다는 그 사무실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권리금이 오가는 거다 보니까 네. 입지가 중요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무실 저는 이제 이 동네 사무실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부동산이 되게 오래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인수한 로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 70년, 80년 된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년 넘게 부동산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거기 대표님들만 한두 번 바뀌셨지 그 자리는 계속 오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자리가 유지된다는 거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부동산 쪽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아, 그럼 실제로도 그렇게 인수하고 네. 잘 됐나요? 기대만큼? 영업이? 아,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 고객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 이제 사장님만 바뀌었지 어쨌든 로얄 부동산이라는 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고 저희 그거 믿고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물건을 맡겨 주신다든지 상담을 진행하신다든지 어쨌든 그 로얄 부동산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네. 처음부터 원활하게 계약 같은 것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그 이제 중개사 일을 이제 뭐 8년이죠? 네. 네. 8년 하셨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중개사 분들은 약간 이제 날로 먹는다 이런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뭐 요즘 뭐 아파트가 워낙 비싸고 이러니까 네, 중개업 뭐 하나면 웬만한 뭐 진짜 월급을 뭐 중개업 받아간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예. 실제로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뭐 몇백만 원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거래 가액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법정 요율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퍼센티지를 받는 건데요. 네.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거래 금액이 크다는 거는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신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보고 바로 계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도 광고도 여러 매체 뭐 네이버라든지 직방이라든지 피터팬이라든지 어쨌든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한 물건 나왔을 경우에 적게는 뭐 네다섯 번에 안에 성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열 번 이상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예. 실제로 원룸 월세 하나 계약하는데도 네. 원룸 월세 계약하는데도 손님이 쉽게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부터 잔금까지 되게 신경 써야 그쵸. 될 부분 네. 되게 많습니다. 네. 저희가 계약서만 이제 한 장 작성하는데도 별지도 1번부터 한 14번 사이를 해가지고 되게 많은 특약사항도 들어가고 있고요. 확인 설명서도 지금 3장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 작성하는데도 저희가 한 부분 틀려도 과태료가 500만 원 이상 나오다 보니까 네. 한 계약건마다 뭐 월세든 매매든 전세든 작은 것이라도 저희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8년 동안 하시면서 한 달에 가장 많이 그 계약서 쓰신 건 몇 건이고 네. 참 못 쓸 때 정말 안 쓰는 날도 있잖아요. 예, 예. 그때는 한 달에 몇 건을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답을 들은 것도 있는데 네. 아,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많게는 10건에서 15건까지도
된 적도 있었고요. 네. 네, 많이 안 될 때에도 한두 건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가 로얄 부동산을 제가 인수를 했, 권리금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입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세네 건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네 건이라는 게 네. 저희는 어쨌든 거래 금액의 퍼센티지를 받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그래 거래금이 큰 그 동네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서구 하고 또 제일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거래금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던 많든 이제 고정 지출이 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아 그럼 입지가 그 정도인데 최악의 경우에 세네 건 정도 하셨다면은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중개사 사무소도 많겠네요. 아 아무래도 그렇죠. 예. 역세권에서 멀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진성 고객이라 그러거든요. 네. 아무래도 뚜벅이 손님 이제 실제로 사무실 오시는 손님들이 뚜벅이라 그러는데. 네. 그 뚜벅이 손님 같은 게 어쨌든 내 집을 찾으려고 발품 팔아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세권 위주로 방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안쪽까지는 가시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 부동산이네. 그 공인 중에서 업무가 이제 뭐 그전에 원래 직장도 다니셨으니까 네. 타 직업에 비해서 좀 매력적인 부분 이런 게 있다. 아,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것을 이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출근 시간이 이제 10시부터 퇴근 시간 7시로 이제 정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근처에 멀리 벗어나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동네에서 볼일을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이제 직장인 분들하고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직장인 분들이 이제 시간 내서 계약서 쓰러 오시는 시간도 쉽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은행 방문 이제 전세대출 상담하러 가시는 것도 점심시간 이용해서 가시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되게 유동적이지 못하시잖아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자영업이다 보니까 사무실을 잠깐 비워서 출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중개사분들을 만나면 제가 꼭 하는 질문이 하나씩 있는데 그 이제 중개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의 이제 최전선에 이제 계신 분이고 네. 수도 없이 많은 물건들을 보고 수도 없이 많은 계약에 또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뭐 눈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읽는 뭐 직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책하고 밤을 많이 쌌었어요. 뭐 하창시절에도 뭐 공부를 많이 잘했던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동산을 접하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도 있었고요. 네. 다른 뭐 일반 소설책이라든지 철학 관련된 책은 뭐 눈에 잘 안 들어오게 하지만 부동산 관련된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흥미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가 있었고 부동산의 부자도 잘 몰랐었는데 부동산 업을 하면서 이제 공부도 같이 책을 보면서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제 눈도 뜨게 되었고 그다음에 일반 뭐 사회초년생 보시 뭐 친구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적 장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등기상 증명서라든지 뭐 건축물 내장, 그 다음에 토지용계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에 바라보는 관점이 눈도 높아진 것 같고 근데 전제조건은 이제 그냥 단순 중개만 한다고 해서 부동산의 시각이 높아진다고 보진 않고요.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강의도
시간 날 때 뭐 다른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부를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실제로 이제 딱 이제 어떤 물건이 딱 오면은 아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다. 내지는 야 이 물건 정말 싸다. 이런 느낌이 오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장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누구한테 소개해줘요? 일단은 네.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아무래도 가장 친한 사람이겠죠. 예, 가장 친한 사람한테 평소에 이제 거래도 많이 했던 자주 거래하고 그다음에 소개해 주신 분 그런 분이 딱 생각나면 나는 분한테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예. 그분이 하든 안 하든 일단 네. 소개를 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소개해 보면은 이분의 입장을 또 투자자 입장에서의 또 코멘트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이 집은 어떤데? 네. 이 집은 괜찮다. 진짜 금매인데? 아니면, 내가 봤을 땐 이 집이 금매가 아닌 것 같은데? 시세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이런 걸 코멘트를 또 주시니까, 그 코멘트를 받아서 또 다른 분들한테 또 같이 소개해 주면서 제가 물건을 파악하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마음이 가서 그쵸. 예, 가족보다 먼저 물건을 주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럼 만약에 뭐 화곡동에서 진짜 이제 금매를 찾는 투자자가 있다. 네. 내지는 뭐 실수요자가 있다. 네. 이랬을 때 뭐 작가님한테 그런 진짜 싼 물건, 진짜 금매 물건을 받으려면은 좀 작가님 사무실 찾아가서 뭐 좀 어떻게 뭐 나에 대한 인상을 남기든지 뭐 말을 어떻게 했든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네. 작가님께서 전화를 주실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쨌든 금매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몇 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면은 이제 금매라는 건 어쨌든 그 파시는 분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 파시는 입장이 뭐 사정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양도세 문제 때문에 꼭 파셔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인데 물건들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매 찾아요 해서 오셨던 분들 중에 거래가 성사된 적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한 지인분들이 뭐 친목동무에서 만나서 관계가 계속 유지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생각났던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저랑 관계가 부동산 업 지금 8년 됐잖아요. 네. 7년 가까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서 네네. 아무래도 금매가 몇 건 안 나오다 보니까 손쉽게 이렇게 쟁취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게 시간이 서로 관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년에 뭐 단숨에 친해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아니면 금매를 못 찾더라도 뭐 다른 분으로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네. 사장님 먼저 생각나서 연락드렸다.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집을 찾는데 좀 구해달라. 그러면 또 친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게 마음이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주니까 자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한번 처음에 방문해서 금매 찾아요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계속 이어진 적은 없었고요. 네. 네. 없었고요. 네. 자주 이제 방문하셔서 아니면 전화 안부라도 전해주신 네. 분들한테 또 마음이 좀 가잖아요. 신경 그쵸. 쓰이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도. 네. 그런 분들을 먼저 찾는 것 같습니다. 네. 네.